Times. 네, 락 밴드를 할 때 그 수트를 입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겨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양복 입고 연주할 때가 있죠. 네, 네, 뭐 이렇게 뭐 그런 컨셉일 때가 있죠. 있죠. 네. 그거가 좀 예의라고 생각하면 락 밴드 들어갈 땐 역시 하얀색 깁슨을 갖고 가는 게 예의죠. 아, 예의 차리기 너무 어렵네. 예의 차리기도 좀 비싸요. 네, 네. 검은색 정장에 네. 이렇게 흰색에 블랙 여기 섞여 있는 네. 이런 기타를 하나 들고 있으면 정말 고급스럽고 멋있고 그렇죠. 아주 예의 발라 보일 거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무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 무례하죠. 네, 그렇죠. 이게 없어요. 네. 네. 예, 야,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이거 똑같은 모델 블랙을 했었는데 네. 또 이걸 화이트로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너무 탐나네요. 갖고 싶어지는 바로 그런 색상 조합. 진짜 별거 아닌데. 네. 그냥 하얀색일 뿐인데. 그냥 백금인데. 네, 백금. 백금이죠. 정말 멋있네요. 이게 흰색의 금자 하드웨어가 이게 기타에선 진짜 치트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게 예뻐 보이는데 최고의 색상 조합. 그렇습니다. 흰색과 금색이 섞여 있는 백금 모델. 자, 오늘 이 기타는 지난번에 했었던 이제 깁슨 커스텀 샵 레스폴 커스텀 모델. 네. 이게 시리얼 넘버 CS100267 모델이 블랙이었고 오늘 하는 시리얼 넘버 CS100994 모델이 화이트입니다. 와. 가격이랑 나머지 부분들은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상세 스펙이나 이런 것들에서 세부 수치 차이가 약간 있긴 있는데 이거는 뭐 워낙에 같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안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선생님은 블랙 골드 이걸 그렇죠. 그냥 한 줄 평으로 주셨고 네. 저는 국물 맛이 참 깁슨 네, 네. 이렇게 드렸었고요. 되게 깊고 뭔가 약간 울림이 되게 풍성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보여줬었던 깁슨이었습니다. 그때 스쿼드는 선생님 사운드 33, 제가 32 드렸고요. 네. 뭐 나머지는 다 보통 비슷하게 커스텀샷 맞는 것들처럼 맞아서 78, 79 총점 평균 78.5가 나왔던 모델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78.5 이상 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격 619만원, Made in USA. 네, 그리고 싸다. 그러니까 싼 편이죠, 예. 커스텀샵 중에서는. 예. 전장은 99.5cm, 무게는 4. kg, 두께는 49에 52 나옵니다. 12프레트 있더라면 78이고요. 이게 보면은 피지컬이 블랙이 약간 미묘하게 좀 더 컸어요. 블랙은 50에 53, 네. 뒤뚤려도 79 이랬는데 1mm씩 약간 줄어든 느낌입니다. 네. 무게도 살짝 한 80g 네. 빠지고 네. 이런 느낌이에요. 탑은 투피스 플레인메이플 탑이고요. 바디는 원피스 마호가니, 니트로 셀룰로스, 글로스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아주 예의 바른 흰색입니다. 이게 알파인 화이트 색상이에요. 알파인 화이트. 알파인 화이트 그러면 눈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색. 네. 예. 예쁜 예쁘게 내린 눈색. 바디 넥은 솔리드 마호가니고요. 헤드머신은 그로버 키드니 금장 헤드머신입니다. 너트는 코리안 너트의 42.85mm 너비고요. 지판은 솔리드 에보니 지판.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퍼 프렛에 490R48T 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3웨이 셀렉터에 튜노매틱 스타파트 헬피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어이구 레드. 지난 시간에는 보다 확실히 좀 덜 빈티지하죠. 네, 네. 네, 깔끔한 느낌. 좋다 이거. 어, 얌전해. 왜 좋지? 이거에다 마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다 사실 이 톤이 지금 가장 직관적으로 빡 꽂혔죠. 지금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워낙에 저희가 빈티지한 성향을 갖고 있었던 57을 하고 나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더 그렇게 들리는 것도 있는데 톤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네, 쭉쭉 빠진 그런 느낌입니다. 모던한 느낌을 주는 빈티지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뭔가 좀 세련되고 확실한 네. 네, 스트레이트한 그런 느낌이 좀 인상적이고요. 그때 블랙 같은 완전히 같은 모델의 색상만 달랐던 블랙 모델에 비해서도 그 블랙 모델은 조금 깊고 풍성한 매력이 있었다면은 이거는 거기에 비해서 좀 더 깔끔하고 쪽 빠진 네. 잘 빠진 그런 느낌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게 국물 맛이 그게 깊은 느낌이라서 좋았다면 이거 네. 국물 맛이 아주 깔끔하고 네, 아주 깔끔하게 그냥 술술술 네. 들어가는 그거는 뭔가 약간 사골곰탕을 먹는 느낌이고 네. 이건 잘 내린 평양냉면 육수를 네, 마시는 맞아요. 느낌이고 네. 그런 느낌으로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색깔 따라 노네요. 자, 이펙팅 들어볼게요. 존재감 너무 좋다. 부러워했습니다. 네. 진짜 좋다. 체격으로 치자면 이제 지난번에 그 블랙 깁슨 약간 이렇게 풍채가 네. 좀 좋은 그런 어떤 거구의 상남자 스타일이면은 이건 정말 백정장이 잘 어울리는 정말 말쑥하게 잘 맞아요. 빠진 그런 노신사 느낌이 나는 그런 사운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반주를 쳐 들어볼게요. 신나는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소리가 너무 좋아서 와우를 까먹었네. 와우를 들려드리죠.
좋다 진짜. 야 좋다. 네 깔끔하게 잘 빠진 톤 잘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선생님 한 주평 드릴게요. 커스텀 블랙이 다이어트라면 화이트가 된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했다고 풍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색깔이 바뀌네요. 네. 그렇군요. 네. 국물 맛이 참 깊은 이렇게 드렸었는데 국물 맛이 참 깊고 깔끔하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깔끔하고 네. 깊고 깔끔합니다. 네. 이렇게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차이가 나네요. 이게 뭔가 약간 색상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것 하얀 걸로 눈이 팍 시원하게 트이니까 네. 뭔가 귀도 약간 청량해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기분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사운드 자체가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은 있습니다. 자 그럼 스쿼드 바로 드릴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선생님 사운드 33, 네.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79점. 네.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8 해서 하얀색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네, 80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79.5. 이게 재밌는 게 1점 올랐네요. 그러게요. 진짜 블랙, 딱 1점 올랐네. 네, 블랙 골드 때보다. 네, 선생님도 1점 오르시고 저도 네. 1점 오르고 네. 해서 선생님이 어디서 1점이 올랐냐? 선생님도 디자인에서 올랐어요. 네. 선생님 디자인에서 올랐고 네, 저는 사운드와 디자인에서 1점씩 오르고 편의성이 1점 내려가고 해서 네, 80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79.5, 78점에서 79.5, 1점이 올라갔네요. 근데 거의 뭐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아 들어가네요. 네, 얼추 다 이제 비슷하게 맞아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돌아가고 있다는 78점에서 79.5 이렇게 또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커스텀 샵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가격이 싸다고 볼 수 없죠. 389만 원. 어이, 싼데요, 뭐. 500m는 다 싸게 느껴져 이제. ES-339 피겨드입니다. 389만원짜리 되게 이쁘네요. 기타들이 네. 두 개 다 아주 예쁩니다. 네. 간만에 이제 디자인 점수가 또 신나게 나올 것 같아요. 신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기타 339 아주 색깔이 아주 그냥 나 에피폰인 줄 알았어요. 시원하니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바다를 닮은 기타 ES-339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